여기는 대을입니다. 자그마한 풍산간 마을 함덕에서 차로 한 10분 좀 안 걸리는 대을에 지금 자전거를 끌고 나왔어요. 열심히 또 오늘도 페달을 굴리고 있습니다. 이것은 굉장히 아담하고 조용한 그 중산간 마을이에요. 이런 카페들도 있고 여기 정자가 있는데 이게 다 벚꽃나무야. 이제 벚꽃이 피었지요. 여기 다시 한번 찍어볼 텐데 제 예전에 올린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돼요. 네,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스티브 잡부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불금을 맞아서 라이딩을 나왔어요. 근데 바람이 심상치 않은데 뭐 자전거를 타니까 뭐 바람 보는 건 뭐 당연한 거지. 여기 보이는 이 초등학교가 대을초등학교인데 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엄청 많아. 그래가지고 이 초등학교를 오려고 이쪽 근방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. 이주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. 근데 엄마들 소문 났다니까 뭐 좋은 게 있겠죠? 그리고 이 대을초교 옆에 이 폭랑 있죠, 폭랑. 이 큰 나무를 폭랑이라고 그러는데 이쪽 길로 가시면은 물론 지금은 벚꽃이 안 폈습니다만 그 양옆에 이 나무들이 다 벚꽃나무입니다. 벚꽃나무. 그래가지고 여기 영상, 예전에 올린 영상 보시면은 이 벚꽃이 만개했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. 아기자기하죠. 여기가 대을소공원. 버스 정류장 이름이 대을소공원이야. 참 누가 지었는지 참 그죠?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. 뭐 아무튼 오늘은 중산간에 자그마한 마을 대을리를 지금 라이딩하고 있습니다. 식당도 이쁘죠. 요즘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이 아주 개판이야. 파월 연준 의장이 한마디만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뜨뜻미지근하게 말이야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어제 나스닥이 작살났죠.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아주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.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나 같은 이런 개미들한테는 파월 정말 나쁜 놈. 아름다운 풍경이다. 파월이 뭐 그러든지 말든지 다음 주 증시는 좋아야 될 텐데 말이야. 야, 그래도 점점 날씨가 풀리니까 자전거 타는 게 굉장히 수월해. 예전에는 진짜 막 얼굴이 막 따가울 정도로 바람이 찼는데 지금 딱 좋은 것 같아. 오늘은 그 해안가로 가려고 그랬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불면은 좀 에라야.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참 또 오르막을 가야 되니까 예쁜 풍경이 나오면 다시 영상을 켜겠습니다. 그럼 뿅. 참 평화로운 탐나국이다. 야, 이게 뭔 꽃이야. 이쁘다. 매화인가? 뭐지 이거? 지금 여기 생전 여기 생전 안아부원 길인데 길이 아주 이쁘네요. 길이 이뻐가지고 한번 그냥 툭대고 그냥 들어와 봤어요. 아주 굉장히 좋은 곳이야. 아주 아늑해. 근데 뭐 차가 다니나 본데. 야, 길 진짜 좋다. 길 되게 좋죠. 진짜 자전거 타기 너무 좋은데. 여기는 대을의 모처입니다. 저도 몰라요 어딘지는. 지명을 알 수가 없어. 저거 이쁘다. 좀 사진 한 거 찍고 가야겠구만. 저 앞에서 사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. 저 동백나무가
엄청 이쁘게 저렇게 다듬으셨네. 야, 이거 뭐야, 하귤이야? 세워놓고. 아, 멋있네. 전형적인 제주도스럽다. 전형적인 제주도스러움. 아, 제주도스러워. 아, 이거는 이제 제주도 곳곳에 이런 게 많이 있네. 어이구, 이씨, 왜 떨어져? 그냥 떨어졌어. 오씨. 이건 제가 알기로는 먹지는 못하고 거의 관상용으로 알고 있어요. 아, 이쁘네.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이런 꽃 같은 거 이런 게 이뻐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색깔도 좀 밝은 게 좋아. 뭐 옷은 뭐 다 온통 뭐 흑색이지만 색깔은 막 노랗고 막 그런 거 있죠. 그런 게 좋더라고. 아, 이뻐. 이건 귤인가? 뭐야? 귤이네, 귤. 안 따가지고 저렇게 돼 있네. 아, 여기 길 엄청 이쁜데요? 여기, 이거 다 저거잖아. 동백나무잖아. 아, 이쁘다. 아, 이거 자전거 탈만한데요? 역시, 이 바닷가, 바람이 막 미친 듯이 부는 바닷가보다, 아, 요렇게 중산간이 아기자기하고 좋다니까? 어, 개울 같은 게 있나? 오, 물도 있어. 야, 이거, 제주도가 화산섬이라, 이게, 물이 밑으로 다 빠져가지고, 이런 게 드문데, 이거 무슨, 뭐, 물이 흐르네. 야, 신기하다. 오, 이 길로 가면 어디로 나오려나? 야, 여기 뭐, 물이 있구만. 아, 우연치 않게 온 곳인데, 어, 대단히 괜찮은데요? 얼로 들어온지도 지금 모르겠어. 이따가 이거 자전거 어플을 꺼, 아, 여기 막혔구나. 아, 안 돼! 하하. 야, 여기 길이 막혔어요. 끝이야. 아, 길이 없어. 아, 온 길을 되돌아가야 돼. 아, 이런 아쉬울 때가. 안타깝구만. 뭐,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으나, 아, 뭐, 굉장히 즐겁게 라이딩 했으니까, 그걸로, 된 걸로. 자, 원래 길을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이거 봐. 이게 매화인가? 이야, 참. 아름다운 풍경이다. 이게 매화 농장인가?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. 아, 저놈의 개새끼는 왜 이렇게 짖었어? 참. 이쁘구만. 이뻐. 이야, 저 나무 어마어마하게 크네. 어? 뭔 나무가 저렇게 커? 집채화네. 이야, 저 나무 뭐 표지판 있는 것 같은데? 와산리 하르방 베락당 팽나무 수령이 5,600년은 된 걸로 알고 있대요. 이야, 대박이다. 5,600년? 이야, 그러면은 지금 2020년이니까 1,700년대? 와, 1,700년 언제야? 조선이야? 대박이다. 아, 5,600년 대단하다. 대단해. 저 엄청 커요. 엄청 커. 살면서, 야, 저렇게 큰 나무를 손에 꼽는 것 같아. 오, 대단한데? 아, 대단해. 아주 우연치 않게 들어온 곳에서 지금 아주 좋은 구경을 하고 갑니다. 아, 여기는 스위스 빌리지라고 써있죠? 아, 여기는 스위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예요. 이게 뭐 제주도에 왜 스위스 마을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, 아, 좀 뜬금없지만 여기 색채를 굉장히 이쁘게 꾸며놔가지고 뭐 여행 오신 분들이 사진 찍으러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. 네. 그래서 온 김에 한번 또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제주 스위스 빌리지. 옛날에 뭐 여기 허수경 씨가 뭐 살았다고 뭐 그래가지고 한때 좀 유명했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없죠. 음악도 흘러나오고
여기는 이제 1층은 이제 상가고, 2층은 뭐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거, 3층은 뭐 주인들이 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뭐 운영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. 아, 그림이 또 바뀌었네. 아, 뭐 재밌게 그려놨네요. 제주스러운 맛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. 네, 마을이 좀 이쁘죠? 약간 타운하우스촌 같이 그냥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. 예전에 여기 사람 많았어요. 주말 같은 때는 사람이 많았어. 지금 뭐 역병 때문에 좀 지금 한산하지만 예전에 여기 뭐 주말 같은 때 되면 사람이 바글바글 했습니다. 딱 이렇게 단지들이 이쁘게 돼 있죠. 색감은 진짜 잘 썼어. 인정해. 이런 색감을 쓰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이런 색채가 쓰기가 조화롭게 쓰기가 쉽지가 않은 색채들이야. 이게 빨간색도 그냥 빨강이 아니잖아. 이게 약간 다홍색 같은. 이건 철저하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색채에 대한 고민을 대단히 철저하게 했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. 다 가게들이 문을 닫아가지고 좀 안타깝네. 아, 마치 어디 뭐 분당에 와 있는 것 같아. 아, 이런 것도 있다는 거. 업무 참조 바라면서. 그럼 좀, 저는 또 내려가겠습니다. 다음, 뿅! 아이고. 나의 홈그라운드 함덕에 도착했습니다. 아, 오늘도 빡셌어. 아, 우리 아름다운 함덕 비치. 날씨가 좀 애매모호하네. 아무튼 여러분들도 불금 잘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는 걸로. 아, 전 이만 컴백하겠습니다. 그럼 뿅. 내 마음의 고향 함덕. 아, 그래도 바다를 한번 보여드리고 끝내야지. 아, 매일매일이 달라 바다가. 아, 멋있어.